미밴드 6에서는 없던 기능인데, 미밴드 7에 새롭게 생긴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7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오미 미밴드가 어느덧 7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대부터는 정식 명칭이 샤오미 스마트 밴드 7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예전부터 샤오미 미밴드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맨 처음 미밴드 7을 연결하면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이 어둡고 빨리 꺼지기 때문에 불편하죠.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미밴드에서 하면 불편하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표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밝기를 최대로 하고요. 그리고 화면 켜짐 시간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 15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밴드 6까지는 10초였는데 미밴드 7부터는 15초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로 AOD 설정입니다. 자, 최초 구매 후 미밴드 7을 사용할 때 보면 AOD가 켜지지 않는데요. 설정에서 켜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표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항시 표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약 시작 시간과 하루 종일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동으로 켜기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내에 켜지는데 여기까지는 예약 시작 시간과 같습니다. 다만 이 예약 시작 시간과 다른 점은 켜지는 시간 내에 있더라도 미밴드 7을 손목에 차지 않을 때 AOD를 꺼줍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자동으로 AOD를 꺼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켜기로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방해 금지 모드입니다. 이 설정은 잠을 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처럼 스마트폰과 연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방해 금지 모드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총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켜기를 선택하시면 AOD처럼 미밴드 7을 착용하지 않을 때나 수면 중일 때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켜기로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가기 설정입니다. 자, 이 기능은 미밴드 7을 좌우로 이렇게 넘겼을 때볼수 있는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바로가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 설정은 날씨와 음악만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좌측에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순서도 바꿀 수 있는데요. 길게 눌러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밴드에서 확인해 보면 네, 바로 운동이 나오죠. 밑으로 안 내려도 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날씨, 그리고 음악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해두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로 야간 모드 설정입니다. 앞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했는데요.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요. 특히 잠을 자는 밤에는 눈이 많이 부십니다. 그것을 야간 모드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야간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일몰 후 켜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 안에서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 어둡게 해줍니다. 자, 야간 모드로 하니까 화면이 확실히 어두워졌죠.
자, 여섯 번째로 수신 전화 설정입니다. 미밴드 7을 구매한 후 당황했던 것이 스마트폰에는 전화가 오는데 미밴드 7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수신 전화 설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자, 수신 전화 설정을 하려면 자, 먼저 알림으로 들어가서 수신 전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수신 전화 알림을 켜주시면 되고요. 자, 연락처 정보 표시 그리고 자동 SMS 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선택하면 SMS 전송 기능을 실행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화를 거절했을 때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연 알림을 설정하시면 벨이 울리고 나서 설정한 지연 시간 후 밴드에서 알림을 받는 것이고요. 원하는 분들은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30초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앱 알림 설정입니다. 미밴드 7은 최초 구매 시에 앱에서 알림이 오면 밴드에서 아무런 알림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림 설정이 꺼져 있거든요. 자, 먼저 알림으로 들어가서 앱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앱 알림을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하단에 앱 관리로 들어가서 알림을 받고 싶은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톡, 네, 카톡과 그리고 당근마켓,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수면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잠이 들면 자동으로 수면 측정을 해 주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면 데이터만 볼 수 있어서 자세한 데이터는 측정해 주지 않습니다. 렌 수면도 없고 호흡 관련 데이터도 없죠. 자, 먼저 건강 모니터링으로 들어가서 고정밀 수면 모니터링과 수면 호흡의 질 모니터링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켜면 이제 배터리 수명이 크게 단축된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잠을 자고 측정한 수면 데이터인데요. 자, 이렇게 렘 수면과 수면 호흡의 질을 측정해 주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소모가 커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로 산소 포화도 기능입니다. 미밴드 6부터 생긴 기능인데요. 미밴드 7에서는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설정을 하려면 먼저 건강 모니터링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지속적인 혈액 산소 포화 모니터링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휴식을 취할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기록해 줍니다. 자, 열 번째로 스마트락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잠겨 있더라도 미밴드 7과 연결되어 있다면 잠금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인데요. 자, 먼저 설정 화면에서 하단에 화면 잠금 해제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이동을 눌러주면 블루투스로 상시 연결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아마도 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설정하기가 쉬운데요. 삼성폰이기 때문에 설정 창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스마트락 설정을 할 수 없거든요. 자,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마트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추가를 눌러서 미밴드 7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네, 바로 잠금 해제가 되죠. 미밴드 7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됨이라고 떴죠. 네, 스마트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11번째로 화면 잠금 설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설정은 미밴드 7에서만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밴드 7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으면 화면을 끌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켤 때는 터치를 하거나 손목을 들어 올려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런 기능 때문에 오터치가 발생하잖아요. 설정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밴드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화면 잠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 암호 설정은 모두들 알고 계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화면 끄기 및 잠금을 켜면 홈화면은 바로 볼 수 있지만 터치를 하면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AOD 화면에서 터치를 하면 시계 화면을 볼 수 있지만 메뉴는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잠금을 해제해줘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목들어 올려 켜기 기능 때문에 간혹 오타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죠. 자, 12번째로 절전 모드 기능입니다. 미밴드 6에서는 없던 기능인데 미밴드 7에 새롭게 생긴 기능입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하단에 배터리 절약 모드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걸음수와 시간만 표시가 되고요.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들어 올려 켜기와 AOD 기능이 일부 기능들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화면을 길게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13번째로 운동 감지 설정입니다. 미밴드 7을 처음 구매해서 사용하면 운동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기능을 켜줘야 합니다. 자, 먼저 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운동 감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걷기 운동과 그리고 달리기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를 하면 감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실외 걷기인지 실내 걷기인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기록에도 자동 식별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자, 14번째로 밴드 깨우기 설정입니다. 미밴드 7을 깨우는 방법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손목 올려 켜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로 깨우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화면 웨이크업 방법으로 들어가서 화면 위로 밀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터치하면 네, 화면이 켜지지 않죠. 하지만 위로 밀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15번째로 화면 길게 터치 끄기입니다. 이 기능은 시계 화면에서 오터치로 인해 간혹 편집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차피 시계 화면은 스마트폰에서 하면 되니까요.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밴드 화면을 길게 터치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길게 터치해도 편집 화면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6번째로 전원 끄기 기능입니다. 이번 미밴드 7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사실 미밴드 6까지는 없었던 기능이었죠.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배터리 방전으로 꺼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전원을 끄고 장시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전원 종료를 누르고 꺼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켜주시려면 개봉기 때 보셨던 것처럼 충전을 하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자, 17번째로 공장 초기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장 초기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짚라이프 앱에서 연결 해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밴드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 이것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체크 표시만 하시면 바로 공장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장 초기화를 빠르게 하는 것은 미밴드에서 하는 것보다 앱에서 연결 해제를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설정이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설정이 더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설정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샤오미 미밴드 7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